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광양시의회 회관입니다. 광양시의회 회관에서 시민 열린 공간 쉼터를 운영 중인데요. 여기는 지역 작가님들의 작품을 연중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저의 절친인 이화술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연중 전시가 되고 있으니까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예술 작품도 감상하시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다남 화술님의 전시회는 7월 3일부터 7월 28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무원 시간에 맞춰서 전시 중입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오셔서 작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네요. 그럼 우리 이화술 작가님의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흔적이라는 88에 63이면 크죠? 예전에 우리 항아리 하면 우리 어르신들 엄마 세대에서 많이 쓰시던 그런 그 용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엄마의 흔적, 우리 지나간 세월의 흔적이 가득 담긴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설경의 나무의 새집이 새의 보금자리가 눈에 띄는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보금자리라는 제목이 생각이 연상이 되시나요? 이 작품 좀 보세요. 가을엔 어머니 생각이 난다. 께서 좋아하시던 꽃이겠죠. 그래서 더욱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 생각이 더욱 나셨을 듯 합니다. 여기는 오래된 담장과 기와가 이어진 담장 앞으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키워오던 접시꽃이 이렇게 장식이 된, 그리고 저기 새 한 마리. 한 마리는 어디 갔나요? 혼자 기다리고 있나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정겹죠. 이런 풍경만 봐도 정겹습니다. 이 작품은 가고 싶다.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서남사라는 곳의 아름다운 다리입니다. 정말 이게 문화재인데요. 작품 그림을 아주 잘 표현해 주셨어요. 봄에 가신 것 같습니다. 색깔이 그린그린하니 참 보기 좋죠. 이 작품은 모란의 품격이라는 작품인데요. 정말 꽃잎이 시원시원하죠. 정말 꽃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 저의 친구입니다. 제가 이 대나무 작품도 좋아하는데요. 쉼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에요. 아주 요즘 있으면 저 대나무 숲속에서 쉬면 정말 편안하겠죠. 100에 80cm 아주 커다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동초예요. 저 요즘 예전 인동초라는 달리 요즘에는 컬러풀한 인동초를 많이 키우고 있죠. 꽃처럼, 우리 화초처럼 이렇게 담장에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 그린 작품이에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그 꽃말을 따라서 제목을 6월의 인연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꽃잎 하나하나를 그릴 때 얼마나 섬세함이 필요할까요? 그죠? 표현을 잘한 것 같습니다.
91에 73cm면 이거 그리는데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이름은, 제목은 무엇일까요? 여름에 대표적으로 피는 능소화입니다. 능소화의 또 가슴 저린 전설이 있는 꽃이죠. 이 능소화가 여름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정말 여름의 대표적인 꽃, 그리고 또 약간은 허물어져가는 그런 담장, 그런 소중한 추억과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연꽃의 미소라는 작품이에요. 정말 색감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했을까 싶게 화사하게. 요즘 또 연꽃이 막 피어나는 계절이라 연꽃 보러 가고 싶네요. 이 작품은 우리들의 축제라는 제목을 가진 코스모스들의 합창입니다. 정말 코스모스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죠. 이 꽃은 양귀비 꽃입니다. 꽃양귀비의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이 굉장히 강렬하죠. 근데 이 제목이 위로라고 달려있네요. 48cm, 58cm. 아주 가정에 걸어두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입니다. 참 예쁘다, 그죠? 색감도 좋고요. 해바라기띠 새송이가. 이 작가님의 가족이 세 분입니다. 그 가족을 표현한 건 아니겠죠? 뭔가 귓속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소근소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유리 표구가 돼 있어 가지고 약간 형광등 비침이 있어서 죄송하네요. 해바라기 그림이 있으면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런 속설도 있어 가지고 해바라기 그림을 선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꽃을 잘 그리죠. 정말 예쁘게. 이 그림의 제목은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대표적인 선물이 꽃 선물 중에서도 장미. 맞아. 한 송이를 드려도 예쁜 선물이 되는 장미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 선물인가 봅니다. 참 고와요. 이 작품은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연두 그린그린한 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강가에서부터 봄이 시작되고 있죠. 자몽련의 연가라고 91에 74cm. 제법 작품이 큽니다. 참 표현을 잘했죠. 여기는 백목련입니다. 자몽련과 백목련 함께 세트로 그려져 있는데 저는 백목련이 더 마음에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91에 74cm 제법 큰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이 외에도 여기 전시된 작품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섬진강 미술대전, 순천 미술대전, 각종 미술대전에서 입선하고 특선을 거친 아주 재능 있는, 정말 열정으로 그림을 그려온 저의 이화슬님이세요. 다음 작품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정말 이 전시된 작품은 정말 제가 알고 있는 작품 중에서 몇 작품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다음 또 작품들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슬 작가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